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맥시아 리페어 2 앤드 5건담 실전 배치형 클리어 컬러 버전. 되게 오래간만에 또 꺼내봅니다. 이제 HG 엑시아 리페어 2랑 HG 5건담 실전 배치형을 가지고 클리어 세트로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클리어 버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판이고요. 처음 판매가 됐을 때는 2009년에 12월 달에 열렸던 건담 엑스포 홍콩에서 처음 발매가 됐었다고 해요. 가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엑시아 리페어 2랑 5건담을 합친 2,400엔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009년 12월에 이제 홍콩 엑스포 때 처음 이게 판매가 시작됐지만은 2010년도에는 아시아 한정판으로 해서 한국에 많이 판매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리뷰하는 거는 그 아시아 한정판으로 구매를 했던 버전이고요. 엑스포 때랑 아시아 한정판이랑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박스에 그 건프라 엑스포 로고가 있냐 없냐 차이 정도? 예, 그 정도고요.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기본적으로 엑시아 리페어 2 5건담 실전 배치형의 그 일반판의 클리어 버전이다 보니까 내용물은 똑같아요. 엑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건담 엑시아의 정크가 남는다든가 뭐 팔이나 다리 외장 같은 것들 말이죠.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미리 좀 봐야 할 거 요겁니다. 요거 5건담에 포함되어 있는 빔사벨 이펙트. 이게 안쪽에 입자가 사용된 이쁜 클리어 파츠거든요. 연질 빔사벨 파츠인데 이거 변색 온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선명한 이 형광핑크 같은 요 컬러가 맞습니다. 직사광선을 너무 쬐서 이 이쁜 형광핑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예 클리어가 색깔이 변색이 온 거거든요. 이게 하필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래가지고 이게 대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리뷰에서는 그냥 쓰도록 할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사광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무튼 빔사벨 이펙트였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엑시아, 하나는 5건담에 써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 5건담은 빔사벨이 하나라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크로 남게 되는 거를 엑시아가 쓰면 딱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5건담의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건담 쉴드. GN 쉴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GN 필드의 발생 장치는 있지만 너무 대형이라서 뭐 이제 기동성이 떨어진다나?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클리어 레드, 클리어 화이트를 쓰고 있어서 일반판과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좀 클리어만의 그런 매력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프레임 컬러 부분도 이제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빔건! 이쪽은 이제 GN 빔라이플의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라는 게 특징이고 하지만 디테일은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죠. 일반판과 비교하더라도 역시나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다 라는 거 말고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GN 콘덴서! 기본적으로 실전 배치형의 교체 파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전 배치형은 처음 등장할 때는 요 GN 콘덴서를 장착한 상태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리본즈가 오리지널 태양롤을 끼워서 사용하는 게 또 이제 실전 배치형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교체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등에 그냥 조인트 하나만 연결되어 있어서 빼딱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엑시아 리페어 2! 일단 대표 무장이라고 하면 역시 GN 소드 카이! 기본적으로 GN 소드 1과 되게 흡사한 외형이지만은 교체된 파츠들이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파츠 근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요. 이쪽은 대신에 이제 칼날 부분 아주 큰 차이죠. 정크로 GN 소드의 칼날이 남으니까 이걸로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날에 이제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칼날 자체의 실루엣이 많이 변경이 되었죠.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었다면은 약간 한 번에 굴곡이 생기는 중간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라이플 모드 앞쪽에 GN 라이플 그리고 칼날을 펼쳐서 이제 소드 모드가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 부분에는 컬러가 메탈릭 컬러가 쓰였기 때문에 컬러링 자체는 되게 진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편손이 하나 들어가죠. 왼손만 쓰는 편손이고요. 그리고 GN 빔사벨 엑시아는 일체형으로 이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건담 마커 가지고 이걸 도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커로 도색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또 세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손잡이랑 일체형의 GM 빔사벨을 쓸 게 아니라 여기 수납하기 위한 GM 빔사벨에다가 이 빔파츠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장들은 건담 엑시아의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는 무장들이죠. 먼저 GN 쉴드! 아예 스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거대한 스티커 매번 붙일 때마다 야 이건 좀 어떻게 안 될까? 이 사이즈 큰 부분 그냥 분할시켜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루어지는 날은 없었죠. HG에서는 안쪽에 프레임 파츠 들어가고요. 역시나 이제 메탈릭 컬러 사출 겉부분에 이제 클리어 블루 파츠가 크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얀 색깔 스티커로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GN 롱블레이드, 숏블레이드, GN 블라이드 한 세트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클리어 화이트 파츠에다가 클리어 블루 파츠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죠. 자 그럼 이제 엑시아 리페어 2 클리어와 오건담 실전배 지형 클리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볼까요? 일반판 넘버링으로 치면은 엑시아가 먼저니까 엑시아 먼저 볼까요? 자, 엑시아 리페어 2 클리어 버전. 기본적으로 전신 클리어입니다. 프레임이 메탈릭 컬러 사출이고요. 전형적인 클리어 버전 한정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도 기존의 엑시아에서 좀 이제 변경점이라고 하면 뭐 허벅지나 다리 외장 같은 부분들이나 뭐 어깨 쪽에 이제 뭐 케이블도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다 케이블이 사라졌다. 원래 겉에 지나가던 요 허벅지나 뭐 요런데 GN 입자 송정 케이블이 없어졌다 뭐 요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 그 자리에 이제 추진 장치들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간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 버전과 비교 짜잔. 일반판과 클리어 버전의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클리어 버전 색깔이나 요런 게 좀 특출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참 그래도 원판도 이쁘긴 이쁘다, 그죠? 원판도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클리어 버전도 만만치 않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시아 특유의 그런 느낌도 역시 HG지만은 충분히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클리어 파츠가 쓰였기 때문에 애초에 머리에는 이제 프레임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안면 부분에 이 턱과 눈을 이어주는 이 빨간 색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면 부분이 특히나 색깔 차이가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클리어 화이트로 이렇게 사출이 된 게 보입니다. 스티커 일부 사용을 하는데 특징 중 하나가 요겁니다. 전신에 사용된 이 GN 콘덴서 위치들 요 클리어 파츠들 다 색깔이 들어갔어요. 이 원판은 안쪽에다가 그냥 클리어 파츠 사용하고 그냥 무색 클리어를 썼던 부분들이 다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됐습니다. 덕분에 내부에 매끼 실버 칠하고 그 위에다가 클리어 파츠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을 했어요. 저는 확실히 좀 색깔이 이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조금 좀 서운하죠. 아무래도 아니 이렇게 클리어 그린으로 이렇게 사출을 해줄 수 있으면서 일반판 때는 왜 무색이었던 거야? 요게 좀 이제 좀 서운한 포인트. 몸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부에 사용된 클리어 파츠는 역시나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됐고요. 그 주변에 역시 클리어 옐로, 클리어 블루의 조합은 역시나 이쁩니다. 특히나 클리어 블루의 요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매번 느끼지만은 참 감탄이 나옵니다. 이 반다이의 요 이제 한정판 클리어 버전 사출할 때 클리어 블루는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나오죠. 이제 어깨 부분이 리페어 2가 되면서 앞부분에 디테일이 추가되고 뒤쪽에도 디테일이 더 추가된 요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 추가됐죠. 대신에 요 겉에 있는 GN 입자 송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끼우는 공간 자체가 그냥 사라진 형태라서 어깨는 아예 신규 파츠를 사용을 하죠. 대신에 이 팔뚝, 요 팔꿈치 위에 있는 팔 상박에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바꿀 거면 여기도 바꿔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도 역시나 리페어 2가 되면서 교체가 된 부분이죠. 겉부분에 스티커 하나를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약간의 변경, 그리고 앞부분에도 살짝의 변경이 있죠.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게 골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부분은 엑시아 때랑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회색은 스티커 그대로 사용을 하죠. 대신에 클리어 버전이 되면서 확실히 좀 이쁘긴 합니다. 이게 기존에도 이 하얀색 이쁘긴 했는데 클리어 버전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 프레임들 이 컬러들이 메탈릭 컬러로 사출되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뒷모습 여기가 굉장히 큰 차이죠. 원래 빔사벨을 수납하던 이 골반 뒷부분이 추진장치로 변경되고 골반 바깥쪽에 원래는 GM 블레이드를 수납하던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빔사벨 수납부로 아예 파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골반 좌우가 길게 뻗어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빔사벨이 두 개가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또 하나 뒷모습 화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등입니다. 요 콘형 GN 드라이브가 이제 버스트 모드를 하고 있는 요런 느낌. 여기는 또 정크가 또 그대로 남습니다. 예, 콘형 GN 드라이브 정크가 남으니까 이제 원하는 걸로 그냥 조립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GN 드라이브 펼쳐져 있는 요형 전개된 요 형태는 뭐 멋있죠. 그냥 예, 요걸로 그냥 조립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리 쪽 역시나 허벅지 앞에 있었던 이 GN 입자가 지나가는 길 고고보 사라졌고요. 그냥 아예 디테일이 그냥 밋밋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더구나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도 이 정강이 부분도 역시나 그 디테일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아리 뒤쪽에도 추진 장치 디테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클리어 레드의 이 컬러링 아주 이쁘게 사출이 됐고요. 아, 정강이 쪽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 바깥쪽도 마찬가지예요. 회색 부분은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엑시아와 엑시아 리페어 2의 차이. 이 골반 쪽에 허벅지 회전축이 생겼다라는 거. 이 바깥쪽에 이 프레임을 잡고 돌려보면 이렇게 회전축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이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과 간섭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이 허벅지 밑으로 빼서 움직이면 좀 더 움직이긴 하는데 이러면 이제 고정성이 좀 걱정되기는 하죠. 그래도 기존에는 이 골반과 일체형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별도로 움직인다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가동성은 좀 더 좋아졌다 봐야겠죠. 그리고 엑시아의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목은 볼관절, 고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중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뒤로 아래쪽 관절 밀면서 위에 관절은 옆으로 돌리면 꽤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숙이는 거 은근 숙여지고 드는 거 꽤 들어집니다. 나쁘지 않죠? 어깨 이중 관절이 채용이 되어 있죠? 어깨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가동을 해주는 안쪽 프레임,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또 앞뒤로 가동하는 축관절이 별도로 있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지는 편이죠.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가동을 합니다. 약간 더 움직이는 편이긴 하지만요. 허리는 축관절로 완전히 돌아가는 허리. 거기다가 폴리캡이 살짝살짝이지만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그 전에 이제 골반 축이동부터 봐야 하는데 이게 축이동이 있긴 한데 골반 정중앙에 볼관절이에요. 이게 축관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좌우가 연동을 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거나 이게 중간이 볼관절이니까 뭐 은근히 움직여주긴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다면은 이게 중심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보면은 골반의 중심이 쉽게 틀어진다고 해야 될까? 예, 이런 형태여가지고 중심 잡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바깥쪽도 기본 볼관절입니다. 허벅지 회전을 여기서 해주기도 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여전히 이제 45도 각도 정도 대충. 아닌가? 좀 모자란가 보다 이거는. 그냥 엑시아 때도 이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리 돌릴 때는 허벅지 살짝 뽑았을 때는 좀 많이 돌아간다. 회전축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엄청 움직이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거는 보기보다는 좀 많이 안 들어준다 할까? 90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근데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다리 살짝 벌리면서 들면 조금 더 크게 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편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진짜 엑시아 때쯤부터였을 거예요. 혁명의 이중관절. 이 정도로 굽혀지는 HG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굽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발목 같은 경우도 뭐 기본 축관절에 볼관절에 회전이나 이렇게 굽혀주는 거 크게 해주고 뻗는 거 나쁘지 않고 안쪽으로 꺾는 거 뭐 나쁘지 않고 꽤나 꺾이죠. 무릎 꿇기는 조금 아쉬운 정도? 예, 이게 아무래도 기본 관절은 이게 R2 때, 리페어 2 때가 아니라 그냥 엑시아 때 쓰던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같이 발매한 5건담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그런 가동을 보이죠. 다음은 5건담 실전 배치형 클리어 버전! 전체적으로 일단 완전히 몸통 빼고는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특유의 밀키 클리어가 유독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특히나 뒷모습 보면 파란색이 뭐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이 퍼스트 건담을 모티브로 그 만들어진 거라 그런가 언뜻 보면 퍼스트 건담 클리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판과 비교를 해보면은 느낌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엑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긴 했는데
역시나 클리어 버전 되면서 밀키 클리어의 이 바디와 이제 몸통의 클리어 블루 역시나 이쁘고요. 뭐 클리어 옐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뒷모습도 슬쩍 한번 보면은 확실히 GM 드라이브 부분이 좀 5건담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유독 좀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확실히 앞보다는 뒤에서 보면은 이제 하체나 이런 데보다는 GM 드라이브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부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역시나 엑시아처럼 다 이제 클리어 화이트, 밀키 클리어라고 불리우는 그 컬러 쓰고 있고요. 눈에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퍼스트 건담. 누가 진짜 이거 5건담이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유독 클리어라서 더 그런 것 같은 게 원래 일반판은 딱 보면 그래도 머리만 봤을 때 5건담이네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 머리에 지나가는 라인 요런 디테일이나 머리 옆에 있는 덕트의 디테일이 그냥 퍼스트 건담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5건담이다 하거든요. 근데 클리어 되니까 그 디테일들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퍼스트 건담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들여봐야 이 머리의 라인이라든가 요런 디테일들이 보이니까 슬쩍 봐가지고는 정말 퍼스트 건담이죠. 그리고 몸통! 클리어 옐로우, 클리어 블루, 클리어 레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인 아 그리고 흉부 여기 있는 클리어 파츠 마찬가지로 이제 클리어 그린이 사용됐습니다. 이전에는 일반판은 색깔이 없어요. 무색입니다. 확실히 퍼스트 건담을 이식한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은 실루엣 자체는 좀 더 뾰족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5건담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등으로 가면은 이제 GN 드라이브 거대한 GN 드라이브가 있고 이거 그냥 쉽게 빠져요. 안쪽에 연결이 3mm 축 그것도 폴리캡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지고 이거를 이제 콘덴서로 교체하는 거죠. 요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라세 아이온이 탄 5건담이 좋아 하면은 요 이제 콘덴서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빔사벨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죠. 역시나 GM 빔사벨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하나만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엑시아보다는 좀 색깔이 흰색으로만 통일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냥 퍼스트 건담 때보다는 좀 팔꿈치도 좀 더 볼륨감이 있고 요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반 쪽으로 가면은 이것도 그냥 각 좀 더 들어간 디자인 좀 더 들어간 퍼스트 건담의 스커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앞뒤로 노란색 파츠가 다 쓰이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작화 다른 퍼스트 건담 스커트 뭐 그런 느낌. 확실히 좀 더 각이 많죠. 이렇게 좀 사선으로 깎여 있는 데도 많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날씬한 퍼스트 건담 다리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그래도 종아리의 디테일이 5건담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클리어라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5건담만의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는 이제 추진장치 디테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5건담만의 디테일. 근데 역시나 클리어라서 그게 안 보이니까 누가 봐도 퍼스트 건담 다리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 같은 경우는 역시 클리어 레드 파츠 멋들어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건담의 가동! 역시나 이제 이중 볼관절, 폴리캡 볼관절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많이 들어가죠. 숙이는 것도 크게 하고, 드는 것도 크게 하고, 돌리는 거 편하게 돌아가고 어깨는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 구조고요. 기본 볼관절입니다. 옆으로 팔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안에 관절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게 또 클리어의 매력이죠.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입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중 볼관절인데요. 회전하는 거 큼직큼직하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흉부 쪽, 정확히는 복부겠네요. 복부가 크게 들리고 숙이고 스윙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허리 숙일 때가 참 그래도 포즈 잡기 좋아요. 그리고 골반도 보면은 여기도 추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에 폴리캡을 사용한 고관절의 스윙 그리고 앞뒤 가동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엑시아는 볼관절이었잖아요. 이쪽은 축관절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안쪽에 폴리캡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이 되게 쉽게 스윙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심 잡을 때 여기를 좀 골반을 좀 잘 잡아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거면 편하게 옆으로 들어진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드는 부분도 스커트 크게 올라가면서 다리 엄청 올라갑니다. 90도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허벅지 회전 당연히 있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역시나 완전히 굽혀지는 데다가 라인도 이뻐요. 그리고 발목은 이제 더불어 HG 후기형답게 아주 크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입니다. 아예 앵클가드를 무시할 정도로 가동을 하는 데다가 뒤로 뻗는 부분이나 아니면 굽히는 부분도 크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엑시아보다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은 요 라인 차이, 실루엣 차이 이런 게 좀 나죠. 같은 무릎 꿇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둘을 무장시키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포즈도 한 번씩 또 취해봐야겠죠.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포즈 취하고 느끼는 건데 리페어 2가 되면서 엑시아는 이 몸통을 한번 리뉴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허리 가동이 너무 약해서 이 오건담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도 그럴게 이게 더불어 건담부터는 진짜 폴리캡도 완전 리뉴얼 되고 해가지고 엄청 막 가동이 좋아졌는데 엑시아는 예전 그대로의 관절들을 쓰니까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죠, 이거는. 어딘가 어디에 있나 세츠나이프 세이에이 더불어 건담을 발견하지만 GN 드라이브는 없고 설마 건담 엑시아 세츠나이프 세이에이 미래를 개척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좋아했던 게 요 우주에서 다가오는 이 구도 있죠. 이렇게 이게 1화의 엑시아가 지상으로 강화하던 구도랑 비슷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어서 가봅시다. 그리고 리본즈의 선제 사격 인간 주제. 그 빔들을 피하면서 세츠난 다가가죠. 기압을 넣으며 우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우리 마리나 왕녀님의 독백이 나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건담의 사격과 엑시아의 방어, 그리고 세츠나의 기습 사격. 그 사격에 오건담의 빔건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오건담의 기습 격투 바로 주먹질. 야무로레이 성격 어디 안 가죠? 그리고 세츠나는 주먹을 막더니 어떻게 하냐? 바로 팔 잡고 업어치기 한판. 그리고는 엑시아의 GM 빔사벨로 오건담의 콕피트 블록을 사선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액션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건담의 반격으로 엑시아 역시 콕피트 해치 부분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오건담의 최대 출력 풀파워. 그리고 엑시아 역시 GN 드라이브를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딱 이런 구도죠. 뒤에 GN 입자가 쫙 퍼지고 있고. 그리고 격돌하는 엑시아와 오건담을 끝으로 이제 더불어의 TV판이 종료가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엑시아 리페어 2 앤드 오건담 실전 배치형 클리어 컬러 버전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두 개가 세트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뜻깊기도 한데 박스 아트도 일반판의 그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하나로 이어진 일러스트, 큰 일러스트여서 박스도 소장 가치가 꽤 큽니다. 물론 저는 버렸지만 아쉽게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일러스트기도 했고 그리고 딱 이 지금 이 제가 취해놓은 포즈가 그 박스 아트 포즈잖아요. 더더욱이 뭔가 또 애착이 가요. 더구나 이 더불어 시리즈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면 더더욱 이 한정판 세트가 애착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밀키 클리어가 아 차라리 그냥 무색으로 해주지 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세트 구성인 게 또 흔치 않으니까요. 기분은 좋아요 또 그래도 만들고 나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룩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